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 그대로 확대 축소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경영지를 한번 이름이 참 짓기 힘들었는데 요런 있어요. 그 그림과 이제 도형과 글자가 있는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야 이거 되겠냐? 좀더 크게 그려봐라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때 문제예요. 자,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각각을 이제 그리는 거죠, 이렇게. 크게. 자,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구도가 다 틀어집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컨트롤 Z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복제해 두겠습니다. 컨트롤 D에서. 요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G를 하면 그룹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을 잡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당기면 그 비율 그대로 늘어납니다. 일단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각각을 다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. 도형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 폰트는 그대로예요. 아까 만들어뒀던 이걸 보시면 요 폰트랑 요 폰트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한 경우는 폰트를 나중에 봐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적절히 뭐한 3배 늘었다 그러면 3배, 2배 늘었으면 2배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됩니다. 자, 그런 단점이 있고요. 자, 그럼 또 이거에 또 단점이 또 뭐냐면 이걸 보겠습니다. 왜냐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걸어둔 경우가 있어요. 여기를 뭐 예를 들면 뭐 날아오기,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올라오기 뭐 이런 걸 걸어두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걸어두면 어떻게 되죠? 또 애니메이션이 걸렸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죠. 근데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면 애니메이션이 다 없습니다. 애니메이션은 하나하나 조각조각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합쳐서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걸 수는 있지만 미리 만들어뒀던 애니메이션은 없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확대 축소하는 것은 잘 쓰일 수 있는, 흔히 쓸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런 점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슬라이드 전체를 키워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요. 이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는데 16대 9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16대 9를 32, 18로 해뒀습니다. 미리. 만약에 1.5배 키우고 싶다 그러면 32, 1.5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48이거든요. 48 맞죠? 1.5, 그 계산해야 됩니다. 48이고 18에 1.9 27입니다. 1.5배는 27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. 요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이때는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어요. 애니메이션이 창을 보면 애니메이션 아직 걸려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 창 없애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전체를 복사해요.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아까 걸로 바꿉니다. 네, 이제는 다시 그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원래 크기로 바꿉니다. 이게 이제 32대 18이었죠. 18로 바꾸면 이걸 원래대로 맞죠? 요겁니다, 요거.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것들이 다 커져 있어요.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살아 있습니다. 일리 살아 있죠. 그래서 이게 조금 트리키한 건데 이제 슬라이드 크기를 키울 때 통째로 키웠다가 슬라이드 줄일 때는 슬라이드 크기만 줄이고 내용은 안 줄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결국 애니메이션과 글자 크기라는 게다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이때는 몇 배로 키울 건지는 슬라이드 크기를 몇 배로 늘릴 건지를 잘 계산해서 해야 돼요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슬라이드 크기 잘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미리 크기를 그리고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뭐 주로 그런 거죠. 내가 만들어놨는데 교수님께서 바꿔라고 하는 그런 때잖아요. 그런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